네, 분위기를 쭉 훑어봤는데요.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군들 몇몇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과연 어떻게 개편이 될 것인가? 일각에서는 발표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는 24시간 영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제 60만 명까지 늘어나서 그런지 일단 뭐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고, 하지만 영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리오프닝주들 잠잠한데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네, 우선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글로벌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확산세 자체는 둔화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백신 접종률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1차, 2차 평균 접종률이 87%를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는 오미크론이 어떤 독감과 같은 어떤 그런 증상으로 그친다라는 것을 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치명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점을 통과하는 기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북미 그리고 유럽, 동남아 등의 국가들 다시금 국경 봉쇄를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동참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팬데믹으로 유례없던 실적 부진을 겪은 레저 업종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가격 부분 역시도 여행 업종을 예로 든다면 초기 여행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해당 업종이 긍정적인 데다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나 고정비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점도 빠른 회복을 예상하는 근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그리고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글로벌 리오프닝 시에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레저 업종 내에서는 가장 클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재무적 관점에서 모두투어 역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빠른 실적 개선세를 보여줄 리오프닝 내 업종은 역시 카지노 부문이 될것 같고요. 내수 회복에 대해서 어떤 매출 총량이나 테이블 수 등을 감안한다면 강원랜드 정도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사업 확장 본격화 그리고 제주 신공항 건설 논의의 수혜인 롯데관광개발 역시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리오프닝 계속 관심 가져보자 의견 주시네요. 실적 개선은 카지노가 제일 빠를 걸로 보시는군요. 그리고 지금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UL로보틱스 오늘 신규 상장한 로봇 관련된 종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뒷심이 좀 부족했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현재는 다시금 또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주들은 어떻게 종목을 고르고 또 단기적인 시각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삼성전자의 어떤 신성장 동력 선정 이슈, 그리고 새 정부의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 업종, 말씀 주신 이 업종이 연일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초부터 올해 초, 보여줬었던 관심도가 다시금, 재점화되는 것 같은데요. 뭐, 말씀 주신 종목 외에 유진로봇, 휴림로봇, 에브리봇, 외에 로봇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다라고만 하면 주가 흐름이 비슷해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로봇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에까지 주가 온기가 미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메타버스 업종까지도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테마를 경계해야 한다라기보다 업종 내 기업별로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 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이나 물류와 같은 산업용 로봇, 그리고 푸드 로봇, 로봇 청소기를 위시한 생활 밀접형 로봇 등각 기업이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본인의 투자 판단에 적합한지를 먼저 따져보고 접근을 해야 할것 같고요. 단기 급등한 주가 레벨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것 같은데 보통 실체를 심리가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분명 과열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대형 그룹사와 같은 확고한 고객사가 있는지 등을 따져서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 점검하겠습니다. 요즘에 지수도 오르고 해서 낙폭과대 종목군들 순환매 나타나는데 자동차 종목군들은 영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저기서 자동차와 관련된 재료들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 뭐 중고차 쪽으로 대기업 집단, 이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라는 내용도 있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도 사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을 뗄래야 뗄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재료가 좀 섞여 있어서 판단이 좀 힘듭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점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글로벌 공급난 그리고 인플레 우려감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부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러시아발 우려가 심리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2021년 작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산업 수요 167만 대입니다. 글로벌 시장 내에서 비중은 2.1% 수준인데 판매량 감소도 판매량 감소지만 환율 변수라든가 원가와 물류 차질 등의 어떤 다양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주가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최근의 어떤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가 하락은 러시아에 국한된 이슈만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러시아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전제가 있어야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락 자체는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 부문의 목표치와 달성 여부 예, 주목을 좀 하셔야 할것 같고요. K 배터리 관련해서는 완성차 업체와는 다르게 심리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캘리포니아 연비 규제 부활이 수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 내 전기차 판매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이를 선점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에는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미국 내에서 양극재 생산량의 공격적 증대가 예상되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유상증자 등의 투자 계획 발표, 미국 전기차 업체와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하반기 전지박 사업의 흑자 전환에 기대되는 솔루스 첨단 소재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카와 같이 어떤 규제나 이런 이슈 관련한 기업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업종, 완성차는 조금 기다리고 K배터리 적극적으로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배터리 쪽은 지금 사도 좋겠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다음, 오늘장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오늘장 포인트는 5월 FOMC까지 랠리 과연 가능할까라는 부분인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단기적 불확실성 사라진 가운데 뉴욕 증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단기적 불확실성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나스닥이 52주 신저가 기록 이후에 최소 이틀 이상 연속으로 2.5% 이상 급등한 사례가 총 5번 있었다고 하는데 네 차례가 진바닥 그리고 한 차례만 재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과거의 사례 역시 상승의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러시아 평화회담 진전 소식 역시 일축되었지만 그럼에도 디폴트를 피했다는 소식이 안도감으로 작용을 한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한두 달 지속될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참여자들이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이 거래가 가능한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봐서는 앞으로 현 시점에서 매수에 나서는 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픽스 지수 역시 단기적으로 매도세 충분히 진행됐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월까지는 지수 레벨 자체를 우상향으로 두고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의 부정적 변화 반영되는 시점이라든지 소비자 심리가 낮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이런 어떤 통화 긴축과 경제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악재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어떤 경계해야 될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오르려면 아무래도 탑3 삼성전자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여줘야 될것 같은데 이쪽이 아직은 좀 미진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 상승 가능할 걸로 보세요? 우선 가장 큰 우려 말씀 주신 반도체 업종들의 공급망 우려 가 있는데요.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던 로봇과 같은 테마라든지 리오프닝의 2차 전지의 부활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만 해줘도 지수가 위로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추천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장 추천주는 최근 가장 뜨거운 섹터 중 하나인 기판 업종 내에 질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 대섭전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종목 요즘에 주가가 너무 좋죠. 오늘도 신고가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좀 가격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자료를 작성한 시점이 그제여서 오늘 이렇게 올라서 제가 목표가를 좀 수정을 했는데요. 우선 1분기 실적에 주목할 시기인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3,09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4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요. 각각 전년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절적 비수기 에도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 기판 공정 난이도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평균 판매 단가 흐름이 견조하고요. FCBGA 기판 물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 제품 영업이익 성장을 FCBGA에서 견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22년 실적 추정치 역시 상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최근 IT 수요 둔화 및 글로벌 물류 원재료 비용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종 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택이나 코리아 서킷 등과 함께 주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여타 기판 업체 대비 핸드셋, 즉 모바일량 노출도가 낮다는 점하고 반도체 패키지 사업 부문의 전사 영업이익 기여도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구조적인 질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현재가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000원까지 대덕손절 의견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리는 말을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나타내는 이 주가 움직임에도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네요. 현재는 26,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 24,0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이었습니다.